잠언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에 내 의,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 공의는 우리가 잘 아시지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공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의가 되면 우리가 공의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주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에서 어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는가. 저울 달 때 여러분 보셨나요? 요즘은 저울을 그렇게 다는 거가 없지만 재판하는 곳에 가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저울. 근데 저울을 달 때 이쪽에다 온전한 무게를 먼저 올려놓고 이 무게에 맞춰서 다른 쪽에 사야 될 것들을 올려놓죠. 그러니까 항상 이쪽에 올려놓은 만약에 한 대를 하면 한 대에 대한 무게를 이쪽에다 달 수 있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한 대의 그 근본이 먼저 얹혀지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공의가 먼저 얹혀지고 나머지 것은 이곳에다 얹혀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든 무엇은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먼저 얹혀진 공의의 무게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 말씀 다시였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를 말하는데 가루를 재는 거든 물을 재는 거든 무게를 재는 거든 상관없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그 주 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어요. 세상에서 인도해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그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를 인도해내실 때 어떻게 인도해내셨어요? 무조건 죄가 없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걸 잘해서 나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였든 구원해낼 때 어떤 사람은 죄를 이만큼 진 사람, 어떤 사람은 요만큼 진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로 말하겠지만 그 부피와 그 무게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보는 눈에 저울에 의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은 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그 피 바른 집 문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망권세가 거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사망권세가 그 피를 볼 때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안에 그 피 뿌림 안에 거한 집에 거한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이 없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이게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공의를 가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그들을 왜 애굽에 보냈는가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해요. 아모리 족속,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 족속만을 말하냐 애굽에 있는 그 족속들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 가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처음에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요셉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준비하는 국무총리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그들에게는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대 만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이 자손에게 주어진 거죠.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애굽 세상에서 살았어요. 우리 역시도 여기서 반드시 건짐을 받을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바른 집 안에 거한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시작이지만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증표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이미 내가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일이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의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 것.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의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성취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면 그것을 저울의 중심으로 삼고 항상 모든 일을 거기에 달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든 항상 그 저울에 내가 달아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판단이 그 저울에 한치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공의를 행하는 자는 정직한 자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바로 공의로 사는 자죠. 주님의 의로 사는 자가 이와 같은 자, 야고보서 4장의 11절에서 12절에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인 걸 말하면서 12절에 오직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공의를 놓고 우리를 저울에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 갈대로 측량하는 게 그 저울에 달아보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볼 때 예수님의 공의가 내게 있느냐 거기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길을 행하고 있는가 재본다는 거나 그것을 달아본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 공의를 놓고 달아보십니다. 그 공의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저울에 우리가 달아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공의 외에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서 아, 이 사람은 합당해, 이 사람은 나의 의야, 내 교회야, 내 백성이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잠언 11장 1절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 공의의 추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도 그 공의를 입었으면 그 공의로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항상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늘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내가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없다. 나는 다시는 너의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았다면, 안다면 모든 것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고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 공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항상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그 십자가의 공의로 다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여러분 달 때 무엇의 저울을 달아보세요? 내 의의 저울에 달아보시나요? 내 판단의 저울에 달아보시나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즉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나한테 졌던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뒀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절대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는 주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그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 그런데 공의의 저울에 뭐도 달아봐요? 그들의 죄악도 달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차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을 범하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가 그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회개를 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지만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로마서 1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이 어떤 걸 말하고 있다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 그들이 그 선을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받을만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내게 돌아온다.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면 축복으로 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죄인들을 악을 용서한 그 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의 공의 앞에 선자가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냐 겸손한 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욕이 찾아오지만 겸손한 자가 있으면 지혜가 찾아온다. 그 말을 합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늘 그 공의로 저울을 달아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겸손한 자인 거예요. 그러나 내 의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저울에 달아서 내 저울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가 사랑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미워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 근데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 이게 뭐예요? 내 저울이에요. 내 저울. 내 저울에 달아보는 거야. 내 마음에 들게 하면 그냥 사랑스러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아 미워. 이 내 저울.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거기 다 뭐가 들어가요? 나.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다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저울에 다니 이게 교만인 거죠.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공의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 공의에 늘 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늘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래서 그 지혜가 날로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을 한 그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 이게 바로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더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안에는 기름부음이 함께 있죠.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찰수록 기름이 내게 채워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인도함을 받게 하니 등불은 항상 환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 때? 그 공의가 중심이 되어져서 저울에 주의 공의를 달아서 내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행할 때는 지혜가 오고 빛이 오고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교만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욕이 오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기 때문에 내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시고 나서 7절에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 공의의 판단으로 늘 모든 것을 판단하면 마귀는 내가 대적할 때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쫓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은 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주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구하고 그 공의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점점 주는 어디를 가까이 가는가?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심. 이 십자가로 누가 이끌어요?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그 공의의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려고 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공의로 사는 사람이요, 공의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생명이 내게 더 들어오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심으로 의인들을 하나님이 그 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 손을 깨끗해 하여 주시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걸 말해.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공의 앞에 항상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랬죠.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한다. 이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모든 일을 신실하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신 성실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의를 내가 가진 사람 역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공의의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말씀이, 공의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사악한 자의 폐약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어떤 자가 사악한 자예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 정직한 자의 반대는 거짓말하는 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거짓의 아비로 우리가 마귀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정직한 길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이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직한 말인 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역시 거짓말인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로 말하는 건 결국은 내가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야. 다른 사람을 저울에 달아서 할 때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바꿔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지고
나를 경배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해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는 나를 섬기라 이 말이거든요. 나를 섬기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내가 경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건 자식이 나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건 오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내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내 공의에 한번 달아보자. 너 그렇게 의롭냐? 하면 전혀 의롭지 않거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나도 똑같이 행해야 하는 자인 거예요. 내가 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주 바로 경배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것을 먹은 그 죄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만하다 그러고 그것을 너가 모세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자리에 내가 앉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받고자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왜? 자기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4절에 재물을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날, 그날은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로서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진노의 날에 내가 땅의 것을 원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 육체의 것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고 재물을 내가 유익하게 얻고자 해서 열심히 모여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생명을 얻는데 조금 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쌓았어도 내가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공의는 바로 십자가에서 의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나에게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또 내가 자식을 훈계할 때 그 훈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예요. 어린아이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공부해야지 너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지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그래야 너 부자 되고 그래야 너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잖아. 그거거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춘 훈계예요? 땅에 초점을 맞춘 훈계죠. 내 말 잘 들어서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 역시 내 욕심에 초점을 맞춰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훈계를 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추 여기에 항상 달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행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말이나 행동이나 눈의 시각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이 공의의 추에 다 달아서 보고 말하시고 판단하시고 입을 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책망은 내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판단할 때도 공의의 추에 달아보시길 바라고 나도 공의의 추에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추는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무조건 사랑. 죄 없다. 나는 네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하느냐.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 해주리라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공의를 내가 가진 은혜를 받은 자면 그 은혜 안에서 염려,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약속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없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고 주로 섬기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공의로 섬기고 공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삶,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삶, 하늘의 것을 언제든지 열어서 갖고 올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의 시각이 이 땅에 있어지고 왜 너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의 재물에 두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 공의의 마음을 두고 그 공의를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곧게 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고 말해요. 하지만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고 자기의 악에 사로잡힌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가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곧게 열어놓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굽은 길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굽은 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곧은 길을 주셔서 정직한 길을 주셨어요. 진리의 길을 주셨어요. 이 진리의 길을 공의의 길을 내가 가면 나는 곧은 길을 가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입의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의 뜻과 내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정직한 자는 마음에 품은 것이나 입으로 또는 행동으로 한 것이나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진실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니 거울질을 잘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잣대에 딱 달아보니까 좋아 맞아 내 성전이 되기에 합당하도다 내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는 건짐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육의 것을 따라 산 자는 자기 악으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악인은 죽을 때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산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이 잠언서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선과 악 중간에는 없어요.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생명을 따라서 사는 자이냐 아니면 사망을 따라 사는 자이냐 죄를 따라 사는 자이냐 아니면 의를 따라 사는 자이냐 딱 두 길 뿐이에요. 내가 죄악된 육체의 사람을 따라서 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열매는 사망으로 이끌어 이 악인이 죽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걸 뿐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공의를 내가 가지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십자가에 날마다 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의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 그 소망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소망.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안개, 먼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축복을 얻는 길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광야의 얘기를 드렸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낸 물밖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사는 자인가 이것을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가 보고자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의와 하나님의 의는 결단코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의로 사느냐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어요. 내 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고 악의 보응은 사망이요 주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은 선하다 그의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그분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밖에는 우리에게 부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어떻게 했죠?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의인이 누군가 하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작은 능력을 주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공의의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인내는 뭐예요? 연단이 인내를 낳는다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인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간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는데 그 문이 내 앞에 닫힌다면 이 닫힌 건 뭐로 닫힌 거겠어요? 죄로 닫힌 거예요. 왜 죄로 닫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닫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 문이 열려지는 거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문. 그 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만 열려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곧 올 환난에 곧 올 그 장차 일어날 그 시험의 때에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시험에서부터 별도로 놔두시는 거예요. 피바른 집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집은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 것처럼 패스오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시험의 때를 이기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12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치는 자가 되어지니까 결코 그들은 다시는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두고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그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공의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그 심판이 무엇으로 심판을 해요? 공의의 심판. 바로 십자가의 말씀의 도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있느냐.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무슨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 항상 나의 저울에 추가되어야 돼요. 항상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추에 맞춰서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저울, 정직한 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안에 중심에 있다면 항상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 안에서 바로 거짓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거짓이 없고, 우리 간에 성기대 자매 간에 거짓이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 의의 길을 가는 공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저울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이구나. 그 저울에 나를 달아보실 때 거기에 뭐를 달으신 거예요? 저 공의의 추를 딱 달 때 예수님의 피가 탁 내 안에 있으면 오케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피로 난 자, 그래서 그것을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심령이 된 사람 하늘나라에 패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이 공평한 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공평한 추와 공평한 저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의 단 한 분 공의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단 한 분 공의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 심령에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 공의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달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말에나 행함에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말씀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이끄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지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공의로 살게 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예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진리의 길, 의의 길, 고든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진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인내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능히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아버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에 우리에게 공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이 공의의 말씀에 지배받고 이 공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함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살아 역사되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환난의 때 시험을 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하나 우리의 진리의 길이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